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쇼호스트 김혜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쇼호스트 홍금표입니다. 아, 선수! 가슴 손을 얹고. 자연스럽게 선수 가슴. 가슴. 아, 이렇게 하는. 요즘 살쪄가지고 아, 제가 어디 있는지 찾고 있었던 예, 찾아야 돼. 거였어. 여기가 이제 네, 손을 올리고 나 홍금표는 나 김혜연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성심을 다해서 고객의 입장에서 상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선서.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어반 키친 프레쉬 앤 클링 앤 아, 그 클렌즈입니다. 사실 이름이 길어요. 이름이 깊습니다. 오늘 방송 잠깐 이 광고 영상 보고 난 뒤에 다시 진행할게요. 너무 길다, 근데. 아, 이거 하자고? 아, 정말 가식적인 표정, 가식적인 멘트, 가식적인 웃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방금 전에 그 지금 한 명. 한 명밖에 없어? 가식적인 손님. 그 방금 전에 좀 마카롱 때보다 좀 리액션이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은 지금 저희가 이렇게 되게 네. 리액션을 하려고 한 이유가 일단 분위기를 좀 띄우려고 했는데 지금 한 분도 들어오셨어요. 오! 분위기 띄우는데, 한번 한 분, 걸, 네, 한 아. 분을 위한 방송. 언제쯤 서포터즈가 저희 방송에 들어올까요? 이거부터 안 들어올 대책회의를. 것 같아요. 안 들어올 것 서포터즈도 같고요. 없고, 믿을 건 상품밖에 없는데. 아닙니다. 믿을 거는 금표 씨 얼굴이랑 내 얼굴. 근데 오늘은 새 걸로 왔기 때문에 지금 다 나가실 수도 아, 있어요. 그럼요. 아. 네. 오늘 나름 이제 백유 씨 헤어스타일을, 그 백유 씨가 얼마 전에 프로필 사진 찍었잖아요. 아, 쉼표머리를 둘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도 쉼표머리 했는데, 영원히 쉬려고. 무궁화에서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이 머리 하고 나서 점점 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쉬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쉴 때, 쉰내 나. 그러니까 이게 쉰내 날 때, 이거 필링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어필 한번 해보자고요. 어필. 어반 키친 프레쉬 필링 앤 클렌즈를 줄여서 어필. 어필로 하겠습니다. 어반 필링인데, 저희가 어필이라고 했을 때는, 아, 이 제품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나 지금 화면에 두명 왔어, 얼굴이. 두명 왔어. 용자님, 와. 손님, 세 명. 좋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얼굴을 생얼로 왔는데 굉장히 얼굴에 윤기가 나고 반질반질, 반짝반짝 이렇게 광이 나지 않습니까? 그냥 기름이 많네요. 아니에요. 이게 제가 한몇달 전에만 해도 피부가 되게 푸석푸석해가지고요. 정말 윤기라는 게 하나도 안 났거든요. 그래서 근데 유각 주사를 맞았다니. 윤곽주사를 안 맞았는데, 네. 근데 이거 각질 제거. 각질 제거를 하고 난 뒤에 피부에 묵어있던 그런 노폐물 같은 게탁 탈락되면서 피부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우리 근데 금표 씨도 남자답지 않게 되게 피부가 좋아요. 아, 그럼요. 어머니가 나름 피부가 좋으셔서 아직도 이제 스킨 로션만 바르시는데 피부가 좋아요. 아니, 어머니 얘기를 왜 지금 우리 하세요? 엄마의 피부를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뭐 모전 자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 근데 오늘 이제 금표 씨가 비비를 바르고 왔잖아요. 물론 이제 비비를 벗기면 얼굴이 어떻게 되겠죠? 오늘 금표 씨를 여기 물에 담그려고 제가 그리고 물에 물을 담근 다음에 얼굴에 이야. 섞어 이렇게 담그려고 여기다 물을 떠왔는데 네. 오늘 준비되셨나요? 아, 그럼요. 그 준비됐는데 제가 왜이 방송에 들어왔을까? 사실 후회는 되지만 사진이 김연우 닮았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연우 싫어해요? 네, 고맙죠. 예. 그냥 노래 고맙습니다. 한곡 부탁해도 될까요? 김현 씨 노래 뭐 네. 있죠? 김연우 이별 뭐죠? 이별 택시인가? 예. 몰라, 몰라. 어디로? 그 다음 뭐지? 아저씨. 어디로?